웬 낮잠을 주무시는구나. 오빠! 응. 아우, 좋았어요. 응. 주무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무 좀 살려러 왔지. 아, 잠깐, 깜빡했다. 나야 뭐 오빠한테 오는 거, 먹는 날에 오는 거지. 아, 안전하다. 아, 진짜 좀 먼저 쓰다가. 고단하셨네. 아이고. 요즘 뭐 글씨를 많이 쓰시니까. 아니, 글씨, 아이, 아가. 네. 좀 아, 커피 한 잔만 사. 아, 커피. 응. 아, 오빠 커피 좋아하시는 거 알지, 내가. 아유. 나도 한 잔 먹어야지. 응. 아, 딱. 잠깐 깜빡했네. 아이고, 네. 오빠 드셔. 어, 커피 한잔 하시면. 어, 그래요. 야, 아나. 아직 아나 밥빵. 밥빵이 커피 안 되는 최고다. 밥빵. 그거 건강은 보링 밥빵이. 네, 그래? 아이고 옛날 추억의 어. 건빵이구만. 어, 뭐가? 나도 얼마 전에 이거 사서 운전한 걸 때 먹고 갔지. 다리는 아니라 나는 오빠한테 오는 건 항상 의논을 하고. 그래. 왜냐면 이번에 내가 돈, 아. 돈을 기획사를 차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을 조금 벌어서 어. 이 연예인들이 차가 좀 좋아야 되겠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차를 좀 외제차로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오빠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너 차 살 때 아아아 안 된다. 길을 알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아 그러잖아. 제주도 좋다 좀 다들 어려운데 그렇게 돈 벌어갖고 어, 아무리 미녀 가수 그만은 또 외제차를 구시해야 되면 돈이 좋지 좋겠지. 나가 요전에 그 얘기했던 그거는 사실은 그 진짜 돈은 한 푼도 없고 거지 같은 놈이 나도 참 인정이 약해갖고 사무실 한 칸도 없는 놈이 뭐 법인 만들어서 통장만 만들면 뭐 천억이 이틀 안에 고치니 무엇이 어쩌니 하고 차를 수입한다 해가지고 나 사무실을 조건 없이 빌려줬어. 예. 공짜로. 예.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속마음으로 어떤 이제 무엇이 보면은 아무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싸게 줄까 이나 이제 그런 마음에 너한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놈이 날 그 사기꾼이야. 그 몇 달을 그렇게 사무실을 빌려주고 어쩌고 했는데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어? 참 그래서 야 세상에 아니 오빠 그렇게 잘해줬잖아. 어, 잘해줬다 그랬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야. 사기꾼들은 뇌 속에 그 다른 뭐 인정이나 뭐 이런 도덕이나 이런 가치 기준이 없어. 지구들 목적을 위해서는 크으, 이랬다가 표정을 또 하루아침에 싹 바꾸면 그걸로 땡이야. 근데 그거를 몰랐어. 우리는 꼬라지는 들어와도 사기는 못 쳐. 그렇지. 예, 근데 그 사기꾼은 그런 얘기들을 몸에 뱄어. 사기가. 그래가지고 몇 달을 공짜로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요즘은 연락도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괜히 기대를 또 기대를 심어줬구나. 차 때문에 그 차는 이제 저기 하고 너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저기 하지만은 또 특히 여자가 있잖아. 좋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은 보험 사기 차에 공갈단이 있다. 그거 조심해라. 그놈들은 있잖아. 그것이 직업이다. 그래서 공간을 쳐서 저 이제 어떻게 수적으로 이제 수출만 가도 이제 금은 금은 쪽에서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뭐 몇십만 원짜리 요거 하루에 몇 건만 하면 몇백을 번다 최소한. 근데 요것이 또 딱 봐가지고 여자다. 그리고 좀 멀쾅하다. 오빠같이 서늘게 생기고 나이도 좀 먹고 아량이 넓겠다 싶으면 이제 물고 늘어진다. 그래가지고 별핑계거리를 다 만들어갖고 이제 보험
적용을 해서 보상받은 문제. 그러면은, 자, 보험 사기를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 재정이 악화되고, 그 부담을 선량한 운전자들이 다 고통을 다 지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놈들이고, 어쨌든 그런 놈들은 말로가 좋지 않고 천수를 다 주고 중간에 뒤져. 그것도 지급화되고 나가 보험사기 뒤지는데 그놈을 보상을 받고 보험금을 받고 해가지고 한편에 피해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나랑 그래서 전과자가 된 것이요. 벌금을 누르고 그렇죠. 보험도 적인 할증되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참 뼈가 저리지만은 그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도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나 여참에 당했는데 저 새끼들하고 한패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평가적이야. 예. 그래서 아무튼 조심해야 된다. 너 차 먹고 다니면 되잖아. 예. 어쨌든 그 블랙박스를 꼭 달고 그놈들이 표정이 블랙박스가 없는 차는 밥이다. 조심해야지. 조심하고 그런 걸 조심하고 그래서 그러한 저기를 내가 실제로 당했어. 네. 우리 동네에서. 네. 응? 그래서 그놈이 쫙, 내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분당 사는 이 유희라는 놈인데, 나이도 무릎만큼 먹었어. 아니, 그 이름도 유식인데 왜 유식한 사람이 그래? 유희. 그래서, 그래가지고, 직업이 이놈의 새끼 회사가 이제 대표적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술 퍼먹고, 이렇게 딱 있다가, 골목질 한다면, 흥길에서 오면 바로 잘못하면, 타이밍 안 맞으면 직사야 되니까, 뒤지기는 싫으니까, 골목길에서 그렇게 딱 있다가 나와갖고, 그렇게 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있어.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라. 그 다음에, 차는 네가 좋은 차 알아봐서 가서 자 내가 오빠가 알아봐주는데 그 차 사기꾼에 대한 내가 그 맺힌 게 많으니까 요 다음에 내가 한번 풀로 스토리를 해서 그놈 사는 집에 뭐 그 남양주에 그 뭔 또 뭐 지 새끼여고 옆에 내가 그 저 구리에서 뭔 사업하는 내용 전부 엮어서 내가 한번 다른 사람들 피해를 안 당하도록 스토리로 내가 한 스토리 내가 해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자세히.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나 같은 피해 네. 마음을 다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인성이 말라가고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걸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요 다음에 내가 이제 따로 그 한 스토리로 딱 해갖고 그시기 할 것이요. 어쨌든 너도 혹시 사람이 바른 것은 있어도 아까만 인과응보라고 하잖냐. 인과응보니 그것은 뭔 말인지 못 알아서도 고개만 뜨겁뜨겁 해. 우리끼리 잘못한 것은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야. 어떤 인분이신도 알고 우리 영재가 근데 오빠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 그렇구만. 아니 너 얼굴도 요즘 좋아지셨네. 그래요? 네. 아이고 나 요즘에 이제 신선으로 먹고 있은 게 좋아지셨어. 이렇게 붓글씨 써서 네. 가운 나누기 탁 해서 가운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공짜로 쫙 써서 보내주고 이 얼마 그렇게 아유, 나한테 대국하게 들어봐. 야, 민정아, 니가 알다시피 오빠가 들은 게 뭐가 있냐? 그래도 선생님 보고 여기 사람만 난다. 아, 글씨 써서 주니까. 어. 근데 오빠 공짜는 하지 마. 공짜로 하면 있잖아. 그렇지 없어. 아니요, 그것이 아니야. 알려야 된다고? 아니.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한테 해주다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점점 바닥부터 물이 맑아지고 네.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이 나이까지 돈에 집착을 하면 쓰겠냐 네. 이제 그동안에
그 시기 못된 짓거리에서 아니 지난번에 액자를 딱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와갖고 액자 글씨 멋있다고 글씨 멋있다 그러길래 내가 공부해서 그때 얘기해줬지. 잘 외웠냐? 달달 외웠지. 알았다 알았다 잘했다. 민정이가 아주 배운 것도 없고 대국밖에 들은 거 없어. 눈치는 있으니까. 아유 그럼요 눈치가 있죠. 아, 나 건배 한번 보자. 예, 아니 이건 뭐 커피도 건배를 해. 어, 그럼 예, 예. 감빵 물어볼게. 보니 예. 감빵. 아이고 맛있네요. 아이고 만나다. 어쨌구나. 좀 항시 너하고 나처럼 서로 보면 기분이 좋은 사이. 인간이라는 게 그래야 쓴지 어느 세상이 메말라가고 어쩌었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오빠하고 저하고 나누기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동료들끼리, 사람들끼리 나누고 사는 세상이 즐겁죠. 잘하자. 예, 예. 잘해. 네. 오케이. 어, 오빠 또 가봐야 되겠다. 어, 그래. 예. 어, 그래. 내 말 유념해라. 예.